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칼빈대학교가 신학대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축구부를 창단했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칼빈대 축구부는 선수들이 축구뿐만 아니라 지도자와 선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축구부 창단을 준비했던 칼빈대학교가 지난달 30일 정식으로 축구부를 창단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진행된 창단식에는 축구부 선수와 가족을 비롯해 칼빈대학교 교직원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축구부 창단을 축하했습니다. 축구부 창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임응세 총감독은 10년 전부터 준비한 축구부가 창단돼 감사하다며 축구부를 통해 선수들이 지도자뿐 아니라 선교사로 자라나도록 잘 지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실은 저 10년 전서부터 선교에 대한 그 롤모델이 제가 마지막 시대인 축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늘 칼빈대학교 축구가 창단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칼빈대 축구부는 프로축구 선수 출신인 류봉기 감독을 비롯해 유병식 코치와 18명의 선수들로 구성됐습니다. 선수들은 축구 실력뿐 아니라 인성과 영성을 겸비해 새로운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창단하고 나서 주님께 같이 기도도 드리고 좋은 마음으로 운동도 하고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임응세 총감독과의 인연으로 아프리카 사역을 도왔던 가수 김장훈은 이날 창단식에서 축가를 하고 축구단의 비전을 위해 격려하고 축하했습니다. 칼빈대학교 그 축구부가 잘해서 선교도 많이 하고 무엇보다 승부도 중요하지만 좀 모험적으로 하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대학 축구리그에 참가하는 칼빈대학교 축구부. 한국 축구 사상 첫 신학대 축구부가 실력은 물론 인성과 영성, 매너에서 다른 축구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